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보시는 오토바이는 MBI S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MBI MB고 F하고 연동을 하는데요.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네, 시동을 걸면 그 시동이 걸릴 때 사운드와 함께 이렇게 대시보드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 P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,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이 P 버튼을 누르면 그 파킹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다시 주행을 하고 싶으면 P 버튼을 누르고, 네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은 이제 그 모드를 이제 바꿀 수 있는데, 저희 이제 MBI S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의 이 주행 모드가 바뀝니다. 그래서 MBI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시속 19km 이하로 가면 이런 사운드가 함께 같이 나오는데, 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모드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에코라고 써 있는 이 모드를 누르면 E로 바뀌고, 그다음 드라이브로 누르면 D로 바뀌고, 스포츠. 네, 스포츠로 이렇게 바뀌죠. 그다음은 EBS 레벨인데요. EBS는 이 하이를 누르면 그만큼 더이 회생 제동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 그리고 미들, 그러면 중간 정도, 그리고 로우, 최저로 이 에너지 회수를 하고, 다음 이제 모드는 모터 락하고 오프 모드입니다. 이제 모터를 락하면, 이제 ON을 누르게 되면, 아무리 P모드를 눌러서, P를 눌러서 E, 즉 주행 가능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해도 주행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다시 이것을 OFF로 바꾸면 그 다음은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이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그 주행 정지 모드로 들어가요. 그래서 혹시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행이 되는데, 로우 스피드 ON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 19km, 시속 19km 이하로 이제 될 때는 이런 저속 주행 사운드가 발생해요. 근데 이것을 이제 OFF로 바꾸면 그 사운드가 사라집니다. 지금 이제 12km, 뭐 5km, 6km 저속으로 달리는데도 사운드가 안 나죠.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이제 ON을 누르면, 네,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저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속 주행으로 특히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넣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놨고, 그다음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인데요.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핸드폰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이제 켜서,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벌써 연결이 돼 있는데, 먼저 해제를 해놓고 이 중에서 MBI 365-685-6016이라고 써 있는 건데,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됐죠. 여기서 이제 음악을 한번 켜볼게요. 여기 보면은, 네, 이제 음악이 지금 이 오토바이 블루투스와 연결이 돼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볼륨을 키우면 더 커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지금 주행을 할때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사운드에
우선 이렇게 더 우선권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사운드가 먼저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. 그 외에 이제 발생하는 사운드가 없으면 음악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앱의 기능을 보면 여기 로우 스피드 온 오프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오프를 해놓으면 주행하는 중에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음악을 이제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분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해 드립니다. 네. 그리고 네, 오토바이 이제 후진 기능인데 이렇게 후진할 때는 오토바이의 후진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MBIS였습니다.